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속독속해 16-4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존은 몰레큘스죠? 분자. 자, 분자인데 문자. 자, of all substances까지 묶이죠. 실제로 분자들이 주어 아까 썼네요. 자, R 썼습니다. 복수입니다. 자, 모든 물체. 자, 물체들의 분자는 항상 움직이는 중이다. 진행형. 자, 뭐 그리고 자, 더 비교급이죠. 더 higher the temperature. 온도가 더 높을수록 더 비교급. 자, the faster. 더 빨리. 자, 데이가 말하는 것은 분자들이 움직인다. 상식이죠. 자, when you heat. 자, heat가 동사로 썼어요. 너가 열을 가할 때 물에. 자, 몇몇의 자, heat의 에너지가. 자, 열의 에너지가. 에너지 셀 수 없다고 봤죠. goes 단수. 자, 들어가는데 go into. 자, 전치사 뒤에 또 명사 썼어요. 자, breaking hydrogen bond를. 자면은 수소 결합. 자, 수소의 결합을 breaking, 부수며. 자, 부수면서요. 한번 해체시키면서 해도 되겠죠. 자, 뿐만 아니라 as well as, 자, accelerating 하면서. 그래서 똑같죠. 자, 앞에 나오는 ing, 뒤에 나오는 ing. 자, 형태의 지금 일치 구조로 썼고요. 가속화 시키면서. 가속화, 가속화 시키면서. 자, 분자들을. 자, this is why 썼어요, 여기. 주의하는 건 this is because 쓰면 안 되고, why 뒤에 결과가 들어가 있죠. 결과로, 자, more heat, 더 많은 열이, 자, is needed 수동태, 필요되어지는데, 자, to increase 증가시키기 위해서죠, 부사. 자, 물의 temperature, 온도. 자, 온도를, 자, by 뒤에, 그래서 양을 나타냈으니까 만큼으로 해석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 뭐 하면, particular, 특정한, 자, 양만큼. 자, then to increase, then 뭐보다면, 자, to 써야 돼요, 여기서도. 자, 증가 시키는데, 자, 온도인데, 자, most of other liquids. 자, most 뒤에 other, 둘 다 복수 형태를 갖고 오죠. 다른 액체의 온도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자, by the same amount, 같은 양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똑같은 액체가 있다고 치면은 양에, 자, 물을 온도로 상승시킬 때 특정한 양의 에너지가 더 많이 열이 필요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열이 가해서 올리기가 힘들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급에 2, 여기도 2, 두 개 똑같이 비교급으로 썼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then 뒤에. 자, 그 다음에, 자, after, 전체적인 또 명사죠. 자, heating, 활동 쿨링까지 가열하거나 시원하게 한 후에. 자, heating water. 이 따뜻한 물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typical, 일반적. 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자, the largest, 가장 큰 양의 에너지를 집에서. 집에서 에너지 낭비가 가장 많이 되는 게 물이다. 3번이 아니죠. 물의 지금 분자적인 특징을 보고 있어요, 우리 주제는. 자, 물은 또한 3인칭 단수, takes longer이에요. 빈칸 느낌. 더 오래 걸려요. 자, to cool 시키는데. 자, 왜냐하면은, 자, as, 자, 시간절로 바뀌었죠. 자, its temperature,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가 주어. 자, 온도가 decreases, 감소할 때. 자, 물에. 자, 새로운 hydrogen bond는 수소 결합. 자, 수소의 결합이 begin, 시작되는데, bond s로 썼습니다, 주어. 자, forming. 형성되는 거를. 형성. 그 다음, adding 하는 거는 앞에 나오는 주어인, 자, hydrogen bond의 성질을 나타내는 능동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법주의. 이란 수소 결합이 지가 가져오다, 더해주다 뜻이에요. 더한다. 자, 야, 또 한다 아니고 더한다. 자, 열을 to water에, 물에. 자, 그리고 자, slowing. 그래서 adding이랑 똑같았었죠. 분사구조, ing, ing, 여기 주의. 누가 실제 주어였다 아까 new hydrogen bond가 하다에 둘 다 능동의 뜻입니다. 자, 하면은 늦추면서. 자, 냉각을 늦추면서. 그래서 더 천천히 식는다는 거예요. 자, 물에 그래서 빈칸 넣기 낼 수 있는 또 릴럭턴스라는 거죠. 릴럭턴스는 주저함이죠. 그래서 주저. 자, 주저인데 어떤 주저? To warm up. 자, 그래서 명사 수식에는 형용사용법. 그 다음 to 생략 구조죠. 자, 그 다음 to cool down도 앞에도 똑같이 여기에 형용사용법으로 동사원형에 1번, 동사원형에 2번 쓴 거예요. 여기서 to 생략되고 형용사용법으로. 자, 어떤 주저함이냐면은 따뜻해지려는, 그리고 차가워지려는. 자, 뭐를? 자, 분자들을.
지구의 기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물로 둘러싸여 있죠. 물로 둘러서 대부분 뭐 70% 이상이 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자 이게 지구가 왜 자 해서 모더레이트냐 몰래큘러 아니고 좀서 온화한, 자 지구의 온화한 기후에. 자 온화한 기후란 말은 뭐냐면은 얘가 너무 급하게 상승되지도 않고 급하게 내려가지도 않기 때문에 모더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또 빈칸 내키는 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물의 특징은 가열하기도 힘들고 잘 식지도 않는다 정도로 요약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자들 어떻게 되나, 프로톤도 있고요, 자 뉴런도 있고요, 핵도 있고 엘렉트론 전자도 있죠. 자 이거에 대한 소재를 빅키치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자 운동에 의한 물의 가열과 냉각.